부시는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 여러분과 온 가족 여러분들을 잘 살피고 모시겠습니다. 소녀는 긴 머리를 단단히 파리를 틀어 올린 채 어머니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. 대안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. 돌아가면 뭘 해야지 생각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. 당장 오늘 살아남은 것 오직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. 전쟁은 평온하던 삶을 충분히 채 바꾸어 놓았습니다. 그리운 고향을 다시 갈 수 없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. 저는 남편의 이야기가 여전히 궁금합니다. 잠들지 않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.